얼마 전에 직원 정보 분석한 거 있잖아. 그거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거 추가하면 될까요? 먼저 각 본부별 인원이 몇 명인지 PS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통계치 좀 분석해주고 그리고 기본부별 통계도 좀 내줘.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아, 두세 시간은 걸리겠는데요.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데이터 관리 기술 노하우 지금 배워보자. 셀병합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이 전체 데이터가 DS 본부예요, GL 사업 본부예요 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엑셀 자체에서는 위에 셀에만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의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그런 편집을 해야 될까? 홈탭에서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제해 주셔야 하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비어져 있는 게 확인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분석했을 때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채워 넣어 주셔야 할 텐데 그러면 데이터를 채운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어느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겠어요? 빈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될 거예요. 그럼 빈 셀도 일일이 하나하나 찾기보다는 기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한 번에 찾아내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기능으로 안내를 드리면 홈탭에서 맨 우측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을 클릭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동 옵션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빈셀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그 해당 메뉴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쉽고 빠르게 빈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5번 셀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 와야 하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죠? 경영관리팀을 전부 다 입력하지 않고 각 해당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방법은 수식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셀 주소값을 연결해보시는 건데요. 만약 이 위치의 경영관리팀, 내 셀을 기준으로 위에 셀 값이 들어온다면 이 밑에 있는 셀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쪽 셀들도 내 셀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값? 그러면 정상적인 값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하시게 되면 동일한 수식을 한 번에 뿌려주는 단축키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수식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할 수는 있지만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같이 변경될 수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데이터들이 변경되면 안 돼요 하는 상황이시라면 복사 한번 하셔서요. 마우스 우클릭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값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해당 데이터가 수식이 아닌 정상적인 데이터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변수 그리고 오류로부터 지켜내시려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을 꼭 익히셔야 된다는 점 잘 숙지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콘텐츠를 플레이 멈출 수 없는 즐거운 모든 것